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적 파이와 행복 지수, 자긍심까지 심어주는 강석준입니다. 자, 그 전에 영어는 한국어다 맞다 그런 강의를 하니까 그 한 강의만 들어서인지 어떤 분이 아니 이런 단편적인 증거 갖고 전체를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오류다. 그것은 그전 수업도 제 강의를 안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의 언어는 우리 언어다. 그래서 또 강의했죠.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영어가 한국어란 증명인 지명들이란 화두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 듣는 분들은 늘 이것을 먼저 보면 저를 욕을 합니다. 아전인스다. 국뽕이다. 어? 갖다 댄다. 자, 그러면 한국어가 여기 있는데 여기 막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보세요. 영어입니다. 그러면 영어의 모태, 기원, 어원은 프랑스 독일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프랑스 독일어의 기원은 라틴어에 있다. 여기까지는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원 찾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모태가 영어, 프랑스, 독일어, 이것은 라틴어에 있다. 그러면 라틴어 위로는 왜 모태를 못 찾느냐? 너무 많은 역사와 또 많은 언어들이 또 문화들이 섞여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다 그 위의 흐름을 넣는 곳입니다. 그 위의 흐름은 로마 그리스어다. 그러면 로마 그리스 그 언어 위에 애굽어가 있고 애굽어 그 위에는 히브리, 뭐 헬라어 이렇게 하는데 뭐 동시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가 서양 문화를 이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언어다 이거야.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누가 이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수메르인이 이뤘다. 그러면 수메르인은 누구냐? 여러분도 아시죠? 동방에서 온 검머리 사람. 어? 우리 민족과 뭔가 동일하다. 그쵸? 그러면 수메르어는 우리 언어와 똑같느냐? 지금 언어학자들이 밝힌 바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게 맞습니다. 그쵸? 많은 것이 동일하다. 엄마, 아빠, 달, 수루, 너를 니. 우리도 너라고 안 하고 니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똑같더라. 어? 그러면 거기까지 그러면 수메르인이 우리 언어를 하고 있다? 우리 조상이다? 더한 증거를 내달라? 그러면 수메르를 풀이하면 어떤 언어학자는 연꽃시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소머리다. 이거 소머리. 소머리가 오랜 세월 동안 영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수메르가 됐다. 그러면 소머리는 우두가 아니냐? 어? 그러면 우리 동방민족 중 대표적인 우두는 누굽니까? 염제신농이죠? 최초의 성씨를 섬서강 부근에서 냈죠? 그래서 하늘을 대표하는 뿔, 그 다음에 땅을 대표하는 어머니 여자, 또 인간을 대표하는 왕으로 천인지, 천지인의 법칙으로 강성을 냈습니다. 그 염제신농의 강성에서 나중에 강태궁까지 오면서 247개의 성씨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대부분 그 성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정통 적조는 강성이죠. 그러니까 이 서머리족 염제신농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치우천왕 있죠. 치우천왕의 투구도 서머리를 했죠. 또 그 강성 천손의 후손이라는 우리 전사들도 뿔을 달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서 일본의 문화를 이뤘다고 했죠. 그러면 일본 사무라이들도 여기 있다 뿔을 달죠. 그러면 우리 아리안족이라는 바이킹족 거기도 소머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우두라는 뜻이다. 그러면 증거가 확실하죠. 언어 똑같고 동방에서 온 검은 머리 똑같고 소머리 똑같고
그래서 소를 옛날부터 뭐 조상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수메르어의 어원을 보니까 산스크리트다. 어? 산스크리트는 불교 언어냐? 여러분, 석가모니가 조상이 밝혀졌죠? 누굽니까? 동이족 단군의 손이다. 그러면 단군의 손이니까 산스크리트, 불교 언어, 석가모니의 언어다. 맞습니다. 그래, 우리 언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산스죠. 산스가 뭡니까? 산수. 산과 수를 그렸다 이거야.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한자로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한자도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도 이렇게 그리다가 이것을 달월자로, 그 다음에 산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매산자로 왔죠. 그러니까 산수를 그려서 뭐를 만들었다? 언어를 만들었다. 글자를 만들었다. 물론 언어는 그대로 있었지만은 글자를 만드는 것이 산스크리트다. 그래,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자 신숙주 이런 분들이 산스크리트 이거랑 연관돼서 뭐를? 한글을 만들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성경의 언어가 모두 우리말이다 해서 든 걸 대니까 어떤 기독교인이, 아니 기독교는 3000년 전 이렇게 됐는데 한글은 창제한 곳이 몇 년도냐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한글이든 산스크리트어든 아니면 수메르어든 그리고 녹두문자 무슨 쐐기문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동이족 선조에서 나왔다 이거야.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도 우리 언어고 한자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글자라고 하죠. 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거야. 아니 무슨 말이냐? 글씨, 글자. 그 사람이 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선조 염제신릉의 그 위로 가면은 태오복희와 여화가 있죠. 태오복희는 태양신이 됐죠. 이진법. 복희팔계를 내서 이진법. 컴퓨터의 원리죠. 그 다음에 태오복희의 아내인 여화는 태오복희 남편이 뭐 사춘지간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죽어서 저 서양 문화로 가서 야훼로 됐다가 여호와의 하나님 되는데 풍씨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어디든 임해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러죠. 그래서 그때 그들 때문에 나온 것이 이 강성의 선조니까 풍모가 좋다, 풍채가 좋다, 풍미롭다 이게 나온 것입니다. 그 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치우천왕과 헌원과 갈라져서 싸웠죠. 그러면 그 갈라진 강성에서 갈라진 그쪽 헌원의 선조에게 회시성 공손씨를 선사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공손해라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면 고실해 우리 선조 곡신에게 그대로 고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곧 산스크리트어, 여기는 불교 언어라고 하는데 석가모니가 동이족 단군의 손이다. 수메르어, 메소포타미아어, 히브리어, 에구버, 로마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까지 왔기 때문에 그 뿌리가 우리말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을 못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저 남미의 아타카마 사막 있죠? 그게 뭡니까? 이거 보십시오. 아따, 감탄어죠? 어? 까마득하다 아니면 까마다. 그러니까 아따까마 사막이 우리말 아따까마득하다 여기서 온 말입니다. 자, 갖다 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맹그러브 숲. 여러분 맹글다, 옛날에는 만들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맹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맹글다가 만들답니다. 여러분 이게 숲 끝머리 이 호수나 바닷가 물가 옆에서 자생적으로 숲이 만들어지는 것을 맹그러브 숲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글다가 갔다 그대로 갔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 그렇죠? 어? 진짜네? 그러면 갈라파고스 섬 남미 요 태평양 쪽으로 조금 나오면 갈라파고
섬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갈라지다. 뭐가 갈라져요? 저 북극에서 내려오는 물과 여기 태평양에서 옆으로 가는 물과 밑에 남극에서 올라오는 물이 갈라지는 곳. 그래서 갈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 파고는 뭡니까? 우리가 파고는 파도의 높이죠. 그러니까 파도가 갈라진 곳. 그 섬이다 이거야. 우리말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세 가지만 해도 아, 강석준이 만든 게 진짜 아니구나. 정말 강석준이 강의하는 것이 맞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이죠. 저기 봐요. 사가 뭡니까? 모래사자다 얘가. 하는 뭡니까? 물. 그러니까 모래의 물이다. 모래의 강이다. 모래가 많은, 그렇죠? 그런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하라. 맞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지아. 조지아란 나라도 있고 미국에는 조지아 주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 나이 찬 남자의 성기를 조시라고 합니다. 조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조지를 떴느냐? 여러분 나이 찬 남자의 조지, 조시 작용하면은 생산을 하죠, 창조를 하죠. 그러니까 신과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주가 생겼고 조지아란 나라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 그게 신성시 봐서 좆아다 이거야. 아는 혹격조미사, 그죠? 뭐 석주나 미경화 할 때 아합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캐나다 그러는데 요 캐나다는 우리 선조들이 알라스카를 넘어갈 때 베링 해협이 그때는 저기 이 바다가 없었습니다. 또 얼어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해수면이 낮아지면 건너갈 수 있죠? 거기를 건너가니까 너무 추운데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지금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여기서는 직선으로 갔어요. 앞으로 가다 보니까 알라스카에 춥고 눈보라가 막 오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는 직선으로 갔는데 해가 났다 이거야. 그래서 카가 해입니다. 그렇카라.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해가 나다. 해 뜨는 나라다. 그래서 캐나다가 된 것입니다. 그걸 캐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카가 우리나라 말 해다. 그렇카라. 그렇게라. 그죠? 신기하죠? 그 다음에 히말라야. 휘가 뭡니까? 휘다. 휜. 그러면 눈이 하얗게 덮인 이런 뜻입니다. 말은 꼭대기란 뜻이에요. 말랭이 그러죠. 아는 아님 야루하죠. 야는 뭡니까? 들렸자입니다. 들렸자. 들렸자. 그러니까 휜 눈을 머리에 쓰고 있는 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히말라 아루하면은 폭격점이사입니다. 여기선 야루했으니까 내가 보면 들렸자. 휜 눈을 말랭이에 뒤집어 쓴 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죠? 자, 로키 산맥. 로키 산맥도 우리나라 말입니다. 록이 뭡니까? 사슴 록자. 그러니까 술록이 많다 이거야. 술록이 있는 산이다. 그래서 록이, 이건 혹격조미사죠. 이건 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까 뭔가 확실해지죠? 명료해지죠? 그 다음에 하와이. 하와이 섬도 우리나라 말이다. 하가 뭡니까? 물왔자. 와는 오다 할 때 이리 와 그러죠. 이는 혹격정사. 그러니까 물이 오는. 그러니까 섬이죠. 물이 오는 곳이다 이거야. 그래서 하와이도 결국은 우리나라 말이다. 자, 뭔가 뚜렷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헝가리. 예? 헝가리도 우리나라 말이냐? 우리나라 이 아리안족, 훈족들이 움직였으니까 훈가입니다. 훈가. 훈가리는 뭡니까? 마을리자 써갖고 나라라는 뜻이에요. 훈가가 사는 나라, 훈가가 사는 마을. 그래서 훈가리입니다. 헝가리가. 그런데 영어로 발음하다 보니까 헝가리로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죠? 그 다음에
스리랑카. 여러분, 스리랑을 부르는 우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할 때 스리랑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에 카니까 해입니다. 그러면 해 뜨는 스리랑 해도 좋고 스리랑의 태양이다 이거야. 태양은 왕가도 통합니다. 그죠? 아무튼 우리나라 말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아리랑 스리랑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리안족은 훈족, 스리랑족은 수메르족. 그죠? 응?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갠지스강, 인도에 있는 갠지스강. 자, 인더스 문명이 BC 2500. 그러면 수메르 문화보다 약 500년에서 1000년 이상 늦었죠? 그러면 수메르인이 우리 동방에서 검머리 사람이 갔다가 저 이집트 문명까지 이뤘다가 다시 남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갠지스강이 강가강이다. 여기 강입니다, 강.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산스크리트의 석가모니가 예수가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저 세례 요한이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먼저 했습니다.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저 강가강에 가서 뭐를 해라? 목욕을 해라. 그러면 예수만 18년 동안 동방에서 수확한 게 아니라 그 500년 전에 석가모니는 6개월 동안 동방에 견록을 해서,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통했다고 합니다. 그때 노자랑 만날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증거가 안 나왔지만 노자가 석가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왜요? 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노자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자, 그 후로 500년 뒤에 예수가 석가모니의 어떤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인도, 네팔, 티벳으로 가서 배웠죠. 아무튼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례하는 것이 석가모니가 먼저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정화하고 영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저 강가강, 왜 강입니까? 석가모니가 강강술래족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시래, 소전, 염제신농, 또 치우천하 다 강강술래족이죠. 그 다음에 중국을 만든 헌원, 또 환인, 환웅, 단군, 그죠? 그 다음에 베트남을 만든 흥부엉, 웅왕도 전부 강강술래족입니다. 그 다음에 제나라를 만든 강태궁, 그쵸? 미얀마, 라오스 이런 게 다 강씨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자도 한씨에서 이씨로 바꿨죠. 아버지가 한씨가 뭡니까? 강강술래족에서 왔죠. 강씨성에서 왔습니다. 공자도 송미자의 손이니까 강강술래족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현들과 성군들이 모두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왕족이니까 강성이다 이거야. 단군의 손이니까 단군이 강성 아닙니까? 그래서 강가강이라고 한 것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메콩강. 이게 베트남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는 그 메콩강이 우리나라 말로 이게 매가 엄해할 때 맵자입니다. 그래서 엄마, 콩은 뭡니까? 자 보십시오. 이 캉, 캉에서 뭐가 같습니까? 강다구, 깡패, 깽, 여기도 같지만 칸이 같습니다. 캉, 그 다음에 카한, 콩, 킹이 같습니다. 서양으로는 킹 같습니다. 킹이에요. 왕입니다. 왕. 칸도 왕이죠. 그래서 여기서 크를 약발음은 강입니다. 왕입니다. 왕. 그래서 캉, 칸, 콩, 킹 뭐 그런 것들이 다 강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모강입니다. 콩이. 콩이 강에서 같다. 강은 물과도 관계가 있다. 섬서강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바이칼. 바이칼 호수가 민물 호수 중에서 가장 큰 그런 담수인데 이게 바이크가 뭐냐가 박다입니다.
이 칼은 갈이나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호수. 그래서 샤먼의 호수입니다. 샤먼. 샤먼이 뭡니까? 깨달음. 깨달음. 그래서 이 박자가 나무 외피를 뚫고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칼은 우리 동이족 그 어원으로 밝은 호수, 밝은 골, 어? 골짜 이런 뜻입니다. 마야, 우리 선조들이 저 아메리카로 가서 마야 문명을 이루는데 마야도 우리나라 말입니다. 마가 뭡니까? 인도에서는 마야 신을 여신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엄마를 봅니다. 엄마 할 때 야는 들렸죠. 엄마의 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젖을 주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먹을 곡식이 나온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기 뭡니까? 옥수수를. 그 다음에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에 있는데 이게 캄이 깜 아니면 까마타 이런 뜻입니다. 보디는 여기 원래 옛날에는 뿌찌라고 했으면 깜뿌찌. 뿌찌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여성의 성기 보지입니다. 아 무슨 말이냐? 까만 응? 여자 보지 나라를 왜 이렇게 썼느냐? 자 보십시오. 여기에 건국 신화를 보면은 여기는 나체 여족이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구를 번성했느냐? 여기 건국 신화에 보면은 저 인도의 왕자가 동쪽으로 오다가 여기에 나체족인 여자들 전사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분이 높은 공주가 이 남자 왕자를 납치해서 남편으로 삼아서 깜뿌치아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깜깜한 그런 보지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니까 건국신화가 퍼지기 딱 맞더라. 우리나라 말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치첸이사. 저 중남미에 보면은 거기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치첸이사가 치가 뭡니까? 찌라고 저는 풉니다. 젖이라고. 그런데 강사원 박사는 치알, 하늘을 덮었다. 채는 천입니다. 그쵸? 중국 발음으로 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젖, 강상원 박사는 하늘의 치아, 이사는 왕입니다. 그러면 젖, 하늘, 왕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젖은 뭡니까? 먹을 것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늘, 하늘의 젖, 하늘이 농사를 짓게 해서 먹을 것이 나오게 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는 예수의 법령이 이사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파미르 공원. 이것도 우리나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여기 살았다는 거죠. 유럽과 저 아시아를 나누는 그런 고개도 됐는데 파미르 공원이 파, 파총자죠. 마루, 고개령자죠. 그러니까 총령이란 중국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파가 거기 있느냐? 거기에 야생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미르가 원래는 파마루에 썼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칠레. 칠이 뭐냐면 이게 영어식 발음이니까 그렇지 찔. 우리 어른들은 기른 나라를 찔다. 찔다. 응? 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너무 길다 이런 뜻입니다. 내는 뭡니까? 그런 곳, 그런 마을,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란 나라, 그러니까 찌른 나라, 어른들 말로 질른 나라, 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칠레는 기른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도상 보십시오. 저기서 쭉 길게 늘어진 칠레죠. 그 다음에 쿠쿨칸, 거기 피라미드에 쿠쿨칸이라고 있는데 쿠쿨이 뭡니까? 응? 우리나라 말로 꾸불꾸불, 뱀이란 뜻이에요. 칸은 왕이죠? 그러면 여기 전설을 보면 날개 달린 왕입니다. 날개 달린 큰 뱀을 말합니다. 그러면 날개 달린 큰 뱀이니까 우리나라 계룡과 비슷합니다. 왜요?
닭뼈슬을 한 용이다. 그러니까 닭도 날개가 있죠. 응? 그러니까 쿠글칸은 계룡과 비슷한 언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쿠글칸이 춘분과 추분 때 내려가서 저 건너에 뭐가 있어요? 북쪽에 호수가 있어요. 그리로 들어가면 비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쿠쿨칸은 우리의 꾸불꾸불 그런 말에서 간 거였다. 칸은 어차피 왕이다. 칸에서 갔다. 그죠? 그 다음에 사바나. 산은 뭡니까? 아까 모래사자죠. 반은 뭡니까? 반석 위에. 그러니까 모래가 깔린 반석이다. 그러니까 아열대 지방의 초원을 말하는 것이야. 초원이 반석처럼 있는데 모래가 있으니까 초원이 잘 형성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사, 모래사자, 반석할 때 반자, 아가 붙어서 사바나가 됐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까? 자, 사모아. 저 태평양 멀리 사모아 섬이 있는데 사모가 뭡니까? 그리워하다. 누구를? 님을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모가 엄마 모자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섬에 있으니까 엄마 섬이나 내륙이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립다. 이런 뜻입니다. 사모아가. 우리나라 사모가 아니면 풀이가 안 됩니다. 자, 바그다드. 이집트의 수도인데 바그다. 보십시오. 바그다. 그러니까 박다입니다. 박다.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이라크의 수도인데 왜 이라크가 바그다드냐 박다냐. 이라크가 우리나라 말로 일락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는 곳, 해가 비추는 곳. 해가 비추니까 박다. 그래서 바그다드. 자, 이라크입니다. 마추픽추. 아니, 저 잉카 문명에 마추픽추가 있는데 마가 뭡니까? 마는 크다. 주는 집주자입니다.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픽. 우리가 삐죽삐죽하다. 그렇죠? 어? 픽주. 그러니까 큰 집, 뾰족한 집. 큰 집, 높은 집. 하늘의 궁전. 이런 뜻입니다. 태양의 궁전. 마추픽축도 우리나라 말 그대로 같다. 불가리아. 이 불이라는 것은 볼가강도 있지만은 불이 밝다. 이런 불이란 뜻도 있고 가는 일가. 그죠? 리는 마을리자. 그러니까 불가가 사는 그런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불가리아가. 그래서 불가리아도 우리 민족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세네갈. 여기가 뭡니까? 세다. 이게 뭡니까? 강하다는 뜻입니다. 갈은 뭡니까? 우리가 대갈이라고 하죠. 대갈. 대갈. 원래는 큰 알이란 뜻입니다. 갈이 머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세다. 즉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세네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의 풀입니다. 자, 영어를 계속해서 풀다 보니까 맞아지죠? 또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고비 사막.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고비라 이런 뜻이 합니다. 그럼 힘든 과정. 우리나라 말 고비. 또 코. 요 높이란 뜻도 있어요. 자, 아무튼 고비라는 것은 곧불 이런 뜻도 있죠? 아무튼 고비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이미 있다. 힘든 과정을 고비라고 한다. 그래서 고비 사막. 힘들어도 여기 넘어가다 보면. 아라비아. 알은 뭡니까? 남자, 신, 남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알 하면은 신이란 뜻도 있고 남군이란 뜻도 있고 남편이란 뜻도 있어요. 불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은 남자, 비는 왕비할 때 핍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러면 신의 여자 이런 뜻도 있고 왕과 왕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라비아 그러니까 신의 여자가 사는 곳. 그러면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가 뭡니까? 싸운다 이거야. 알과 비가. 그러니까 양쪽에서 뭡니까?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알과 비가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아라비아. 그 다음에 축구치.
축구치 그 지역을 가면 축구치가 뭡니까? 춥고 배고프고 거기 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엄청 어두워. 그래서 죽겄지입니다. 죽겄지. 죽겄지가 뭡니까? 죽겠지. 추워 죽겠지? 배고파 죽겠지?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이 뜻과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요. 해석 그대로 됩니다. 제가 그랬죠? 송! 왜 영어로 송이냐?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송이 있지 않습니까? 외울 송. 글을 외워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송이다. 자, 이렇게 29개를 풀다 보니까 우리말 산스크리트가 영어까지 간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자긍심이 올라가죠? 행복해지죠? 그러면서 건강지수도 함께 올라갑니다. 자, 이제는 확실해졌죠?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강의를 계속해서 보세요. 성경의 언어도 우리 언어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